분명 열리지 않은 곳이 있어. 분명 여기 거 아마. 어, 선도 위원실이요. 여기 거 같은데? 어. 내 생각 맞다면? 아닌가? 진짜? 예. 아니구나. 그러면은 다른 데가 있을 거 분명. 어. 와. 이번에 추격자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만만치가 않아요. 예. 여긴가 설마? 아, 이게 간이 위시로구나. 아, 몰랐네. 일단에. 일단 세이브하고 합시다. 아 진짜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전작에 있었던 그 구작인 그 학교 옥하고는 진짜 차원이 틀린데 이거. 와 이거 장난 아니고. 와 일단 어느정도 충전시켜놓고 여긴가 설마? 여기 놓기 있었어. 못 들어간다고 하고. 어. 여기 1학년 3반이네요 그쵸? 예. 여기 이제 1학년 4반. 어. 여기까지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대체요? 선도 위원실이면 으! 또 왔어. 어, 저 뒤에 있다고 나오죠? 예. 자 일단 내려갑시다. 예. 어차피 도망치 이상하게 계속 도망쳐지자. 자 한번 나하고 놀아보자고. 자 100m 달리기. 자 이렇게 미 마. 어? 자 이렇게. 어 그리고 이때 교실로 가. 아, 이거 컨트롤 미스. 아, 중간 컨트롤 미스 나왔어요. 아, 너 미안합니다. 예. 하, 이때 컨트롤 미스니. 자, 일단은 2층에 일단 없으니까 이때 1층 내려가세요. 1층 내려가서 어. 하, 이거 사람 진짜. 그래서 선도 위원이시면은 어. 여기 도서실 어, 두 개. 여긴가 말하는 거잖아. 아하, 여기구나. 어, 선도 위원이시네. 자 스토리 스킵 가능한 거 있다. 아니 맞아. 그런데 기분 탓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부터 뭔가 반복된 것 같지 않아? 뭐가요? 아까부터 문을 열고 암호를 풀어서 열쇠를 얻어서 다음 지역 열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야. 오 저 눈치 빠르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혹시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닐까요?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장난이라든지. 아니 난 그건 아니라고 봐. 네? 저 뭘까요? 혜진 너는 이 학교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 학교에 저런 장난 칠 사람 없어. 오호 이런 장난 칠 사람 없다. 사람들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것도 이번 방학으로 끝이면 말이지. 어 저 혹시 도뿌리 오빠는 이번 방학 끝나면 졸업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 되겠지. 에? 왜 그래? 괜찮아? 네. 오 울고 있어. 지금 보니까 졸업하면은 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 어쨌든 빨리 나갈 길 찾아야 해. 지금 이상현상과 저 이상한 형체 때문에 이들 가만히 아침까지 기다리는 거 무리다고. 거기다 정신과 체력적으로 쓸 상기인데 저... 청소도구도 있다. 예. 뒤집어 비싸했더니요. 예, 여기서 뭐 있는지. 저... 이거 뭐지 저게? 이거 뭐 필요한 거? 이거 뭐야? 상자 안에 비밀번호 가만있어. 상위 두 자리 1학년의 알파. 알파면 남자죠. 그리고 하위 두 자리 1학년 베타. 어 가만있어. 이거 가만있어. 이거 어떻게 상위 두 자리 가만있어. 이거 아 이것도 이제 종이 필요하겠다 이거. 자 일단은 다시 돌아갑시다. 예 다시 돌아가지고 어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일단은 일단은 예 잠깐 보자 마시자. 어 일단은 1학년 1부터 1학년 4반까지 있잖아요. 예 1반부터 4반. 예 거기에 그 아까 전에 그 알파가 남자였죠. 남자였고 베타가 여자였었는데 일단 1학년 1반하고 2반 이렇게 있었다고 했었죠. 예. 일단은 1반부터 천천히 일단은 몇 명인지 일단은 잘 보도록 합시다. 예, 일단은 그래야겠죠. 예. 상위 두 자리가 어떤 거고 또 하위 두 자리가 어떤 거지. 예. 그것도 좀 알아야니까. 어. 자 일단은 이제 다른 것도 먼저 살펴보자. 자 프린터기 배웠고요. 박스 그 다음에 화분이 놓여져 있고 어. 성적 부하 기록들. 아, 일단 세이브부터 하자. 아, 세이브. 와 이거 진짜 이거 사람 진짜 짠나게 하네. 지금 셔터 있다든 그 열쇠도 있다든 찾아야 하죠. 예 뭐 여러가지. 아, 진짜 이거 머리가 지끈지끈 걸려 갑자기. 어 그치. 어 게다가 이번 전작 같은 경우에는요 그 혜진이가 뭐 발견하는 거 있잖아. 발견하면은 뭐 얻어내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게다가 또 뭐 질문하면 뭐 답해주면 호감도 올라가는 거 있죠. 예 그것도 이제 없어. 책들이고 화분
아무도 없고. 자세히 봅시다. 이거 잘 뒤져야 돼요. 자, 500원. 오케이. 책도 있고. 여기까지네. 어, 됐어. 어. 이거 세이브하고, 어. 자, 일단 1학년 1번부터 다 뒤져봐야겠죠? 예. 일단 1학년 1번 아까 1층에 있었으니까, 어. 1반이야, 2반. 1층에 그 같이 있었거든요, 어. 봅시다, 예. 여기 창고고, 어. 여기 1학년 1반, 예. 봅시다, 예. 일단은. 자, 1반의 경우는. 14, 10이구요. 그 다음에. 2반도 봐야겠죠? 예. 자, 2반, 어. 2반도 보면은. 17에 12.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이제 위로 올라가야죠, 이제, 어. 위로 올라가서 3반이야, 4반. 예. 거기로 가야겠다, 어. 봅시다, 일단은. 3반은 11명. 16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4반이죠, 예, 4반. 예. 4반은. 16에 14, 그쵸?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공통되는 거라도 이제 찾아봐야지 그래야지 보조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예. 답이 없으니까, 어. 야, 그러자. 저기 바닥에 뭘 그렇게 좋게 장난치기를 하는 거지. 여기 조심하라는 것도 나오죠. 지금 일단은 보면은, 어. 저 보시면 이때는 엑사의 행동계획 수입이 나왔고요. 아까 그 위에. 그리고 경찰 많은 지역이 아까 전에 거기, 예. 네모로 켜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다른 것도 뭐, 더 볼 거 없지만, 예. 쉽게 들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나 보네. 그치, 어. 진짜 무섭네. 그 다음에, 선도위원실 가서, 어. 여기 봅시다. 일단은 상자 위에 비밀번호. 이거는 아무래도, 상위 두 자리, 하위 두 자리 있는 건데, 일단은 상위 두 자리면은 14, 17. 일단은 2반 걸로 해볼까요? 예, 일단은 상위 두에 17, 그리고 하위가 11. 어, 맞춰볼까? 아니네, 없다는 거. 일단은 상위면 갑자기 이거 두 개를 합해야 하는 건가? 24, 29. 일단 17, 어. 24. 29. 28. 30. 174 아니야, 설마? 아닌데? 야, 여기서 어떻게 암호를 처리해야 돼? 어. 일단은, 어, 여기에서 내에서 뭐 찾고 있나 보다. 이따 배터리 또 갈고요, 예. 됐고, 자. 성적보 기획통지서들, 어. 여기 설마 뭐 있나? 여기에? 청소 도구도 있고. 여기서 막히면 안 된대, 어. 나가서 이제 세이브하는 거 뛰지 말고요. 예. 됐어. 여기서 뭐 어떻게 하냐, 어. 자, 갑작스럽게 방화실 들어가서 문이 잠겨 교무실 열쇠를 두었으니 임시 방패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부 문만 열 수 있다, 어. 자, 일단 여기도 인포메이션 있죠. 자, 1학년 2반 교무실 화장실 1층 이렇게 있고, 3학년 4반 이렇게 해서, 어, 3학년, 아, 1학년 3반 4반, 어.
다음 문제 흐려서 읽고 싶다고? 거기서. 오케이, 알았어. 여기도 가보자. 이때 이동석 교수에게 돼. 근데 이 암호하고도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예. 일단 다시 한번 예, 선도부실 예, 거기 한번 가봅시다. 예. 선도부실 가봐 가서 거기서 이제 암호를 한번 풀어봐야지 그래야지 답이 나오겠죠? 예, 그래야 되겠네. 선도위원실에 봅시다. 일단 상자에 비밀번호가 걸렸죠. 1학년에 일단은 알파 예. 상위 두 자리면은 가만있어. 남자 쪽에서 일단 17 맞아 17명 있었죠. 예. 하위 두 자리면 여자가 일단은 수가 저거 쪽이죠. 그러면 1710 아닐까? 아니네. 그럼 어떻게 잡아야지? 이걸? 기다려보자. 으잇! 아이 진짜 이거 사람 진짜 짠하게 하는 거지. 뭐지 이게 저 귀신 오고 있어요. 일단은 떨어뜨려있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자 다음에 이쪽으로 간 다음에 계단 계단 올라가. 다음에 조심히 향해서 가고 자 오! 아무튼 커스터비스 예 미친 앞에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았네. 미치겠네요. 예. 선도부실에서 지금 막히고 있으니까 왠지 힘이 좀 점점 빠지라고 해서 지금 그래서 선도부실 다시 갑시다. 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이걸 두 개 합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일단 여자 숫자를 다 합해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일단은 4반이 일단 숫자가 많으니까 30이죠 그쵸? 그리고 3반이 28 그러면은 1610이겠다 원래? 이것도 아니야? 뭐야 그러면은? 상위 두 자리 가만있어. 이거를 두 개 합해야 하나 설마? 이거를? 가만있어. 그러면은 합한다고 일단 가정해볼게. 일단 합해보자 그러면. 남자 두개 남자 일단 숫자 한번 합해보자 일단은. 예. 31 42 58 58 58에 그 다음에 여자가 30 42 52 585이 아닐까? 아하 그렇구나. 이거 두개 합해야 하는거네. 자, 이제 교정실에서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알겠네. 야, 이렇게 해서 왜 알아내 하더니, 예. 어휴, 진짜 이래가지고, 예. 만약에 왜 난 복잡하게 생각했나 몰라, 진짜. 아, 왜 그랬을까, 제가. 이게 도대체, 일단 교무실로 가야죠. 잠깐만, 근데 이거 파란색 뭐 있어? 자, 소형 나무가 놓여있네요. 밑에 뭐, 휴대폰 배터리. 오케이, 좋았어. 배터리였고. 교장실로 가려면 근데 문이 열려 있었던 데가 문이 잠겨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교장실이면은 분명히 여기겠다. 근데 혹시 인포메이션 내가 안 볼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아니구나. 교장실로 가서 교무실 옆에 있는 거 아닐까 교장실이? 일단 1층으로 가봐. 1층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다 비슷해가. 자 여기 교정실이죠. 자 난로가 차갑고 자 스토리 스킵 가는 겁니다. 일단 노하고요. 자 유리판에 뭐라고 적혀 있잖아. 뭐지? 뭐가 적혀있어요? 어디 보자. 더 이상 놓치지 않는다? 또야? 정말 입을 지긋지긋하네. 대체 어떻게 저걸 없앨 수 있는 거지? 뭐야? 뭐지? 뭐야? 왜 저래? 뭐야? 이건
사과향? 아 이거 이건 오차 또 나왔어. 사과향인데. 또 또뿌리 오빠? 저세계 떨렸어. 저 뭔데? 네? 우리에게 보이는 것도 귀신이라 해도 물리적 접촉은 한다. 그렇다면 어떡하라고? 자 팁 봅시다. 처녀 귀신은 젊은 처녀가 시집 가지 못하고 죽어서 한이 되는 존재한 악령이다. 아 그래서 아까 그거 얘기죠. 내버려두면 남자의 영혼 푸른불을 소명으로 모은 다음에 본관 2층 복도 체육관 문 앞에 있는 영혼을 뿌리세요. 감성 푸른불. 자 이것도 오타죠 지금. 내버려두다 남자의 영혼을 일단 20명조도 모으고 있잖아. 체육관 문 앞에 영혼을 뿌리자고. 처녀 귀신 내뿜는 원한 덩어리와 여자 영혼을 모두 죽여. 추가로 남자 영혼은 수명이 넘게 존재하므로 굳이 다목을 할 필요 없습니다. 라인요. 저. 두 번째. 또한, 한이 미친 처녀 귀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플레이를 취한다.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오로지 남자 영혼만 처녀 귀신을 진정시켜준다. 우운을 빕니다. 은이 아니에요. 네. 자, 3, 2, 1, 스타트! 자, 일단은, 이게 푸른불이지, 왜? 영혼이 따지 숨겨 어디 갔는데, 저 일단은, 일단 오! 조심하고, 이제 빨간불이 일단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오! 누가 지금 RPG 쏴대고 있어,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모아주고, 자, 일단 빨간색 조심하고, 자, 오! 오호호! 자, 일단 여기서 모아놓는 게 좀 어렵겠네, 자. 그래서 빈백신장 장난질 하는 것도 아니고, 자, 빈백신이 뭔지 아시죠? 자, 일단 음악도 나름 좋네, 자. 어려죠, 자, 오, 조심, 자. 빨간색 이제 가운데 출발을 했어요. 자, 다섯 개. 일단 피하고, 일단 피해요. 예. 여섯 개. 자, 일곱 개. 자, 일단 내려가자. 교수로 됐어. 자, 교수하고 오호 검은색. 예, 빈백신장 놀이하고 있어 지금. 됐어. 이렇게 피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조심. 한번 더 있다를 콘텐츠 다 보여줘 지금. 아까 전에 중간에 지금 그럼 이제 안 된다 포기하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자자고. 여기 이따를 피해. 저기 모으는 게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지금에. 여기 오우! 닿았고 11개. 오우 12개. 여기 와서 선도 변신. 13개. 자 14개 맞죠? 오우 조심. 오우 검은색이 같이 움직이니까 오히려 더 무겁네 좋게. 자 빈빅신장 눈이 또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오른쪽으로. 자 오호호 누가 RPG를 쏴대. 무섭네요. 자 16개. 자 일단은 다음에 17. 자 18 여기로. 자 배터 교체 20개 먹죠. 자 이제 그 동물실 그 아까 그 체육관으로 가야되는데. 여기로 가야하나 설마. 여기가 맞다며. 여기가 맞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휴. 자 일단 놓읍시다. 예. 스토리 스킵 하지 않고. 끝난 건가? 그런 거 같아요. 대체 저거 뭐였을까.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정확히 나를 공격하지 않나. 바지에 갑자기 피가 생기지 않나. 빠질 불까지 뭐가 어떻게 돌아간 건지. 그런데 굉장하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하신 거예요? 솔직히 전 이제 죽는구나 싶었거든요. 몸도 지쳤고 외롭고 무섭고 쓸쓸하고. 야 울지마. 그러면 나도 울고 싶어진단 말이야. 바보 같죠? 이 녀석 나보다 더 부정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잖아. 어째서지 귀엽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인데 주위에는 친구들과 남자애들이 많이 있을 테고 어째서일까? 오 어떻게 여기? 뭐지? 바보야. 무섭게 뭐가 무서워. 지금 네 옆에 내가 있잖아. 이봐 떨고 있어. 떨고 있는 거 알아. 이것만 약속할게. 난 절대로 무슨 일 있어도 해지 널 도망치거나 하지 않아.
설령 내가 죽는 하인더라도. 혜진이 넌 내가 반드시 사서 보내줄게. 그리고 혜진 넌 혼자 아니잖아. 믿음직스럽진 않겠지만 내가 있고 또 그 아 소라랑 다이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외롭고 쓸쓸하다 소리하지 마. 알겠지? 네 오빠. 전 오 어떡해. 온라인 여러가지 일을 알았다. 내가 설득력이 은근히 좋단 점, 혜진이라는 아이가 의외였지만 남자친구 없단 점, 나와 어릴 적 약속한 아이와 혜진이가 느껴지는 느낌이 비슷하는 점. 그렇게 한참 후야 겨우 진정이 되었는지 눈물이 그쳤다. 그 천유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난 그것을 진지시켰다는 것에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왜 이 학교에 저런 게 돌아오고 있을지 난 모른다. 봉인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다. 난 퇴마사 아니니까. 그죠? 어서 빨리 소라와 다이를 찾고 이 학교를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혜진을 보자. 자꾸 그 아이가 떠오른지도. 아마 혜진이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예. 조금 긴장해서인가? 갑자기 보기 마르네. 자, 챕터 1 초인종 그리고 손말명 하면서 엔드.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죠. 자, 일단 세이브합시다. 오! 챕터 1을 지금 1시간 넘게 했어요, 저. 자, 체육관 열쇠. 여기가 뭐지? 어. 복비사. 그 다음 얘기 볼까요? 일단 스킵할 정도. 자. 이 과거 해상 보이죠? 예. 그런데, 노란 옷의 토끼, 어? 어? 좋았어? 너는 오늘부터 병아리 토끼야? 어때, 귀엽지? 오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어. 그런데 왜 병아리 토끼야? 그야 너는 늘 노란 옷만 입고 있고 그거 대신에 토끼 그림 그릴 수 있는 티셔츠도 자주 입잖아. 아 그래서 병아리 토끼라? 야 별명도 잘 지어주셔. 그리고 병아리는 너처럼 작고 토끼처럼 귀여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야. 고마워. 그래도 고마워하네. 고맙긴 뭐니. 이제 가자. 이러다 너무 늦다고 엄마한테 혼나겠어. 그 전에 오타부터 고치자. 같이 가. 아 오타 고치고 가야지. 이렇게. 정말 난 왜 그때 이름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이름 물어보지 않았을까. 자 체육관 2층이네요. 예. 이제 세이브 합시다. 예. 여기 학교 구조도 이제 스케일 달라지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다 문이 잠겨있고. 이번에는 추격자가 이제 안오길 바라고 싶은데. 예. 그 천여 귀신. 저기요. 왜? 뭔데? 뭔데? 아까 저 거기 S 누르면 되는구나 아까. 그래서 그런 게 있나봐요. 저 여기는 뭐 막혔고 여기가 3층인가 보죠? 예. 왠지 숨을 수 있는 거야. 일단 그만두고. 예. 여기 아오니 저 이제 숨을 수 있는 곳인가 보죠? 자 뭐야 체육관 1층? 여기서 어떤 곳일까요? 예. 문이 잠겨있고 문이 잠겨있고요. 문이 잠기고. 이거 뭐야? 아 학교 그건구나. 이 학교 막간 디자인이 참 별로다. 하면서 여기도 잠겨있네. 이거 뭐야? 어? 이게 혜진이하고 달리 있나보네? 자 너희들 혜진아 무사했구나. 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다혜 언니 소라야. 저기 감동적인 순간에 끼어서 미안한데 말이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 아 맞다! 도프리도 있었네? 잠깐!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남자와 여자와 단둘이? 게다가 이 상대의 약한 어린 여자! 으악! 너 말이야 한건 아니겠지? 지금 이 발언은 뭔지 아시게? 식구금적인 발언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 다혜언니 오빠는 그런 짓 할 사람 아니에요. 그래? 하긴 얘가 그런지 사기에 좀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하지. 그렇게 나를 집에 세 명의 여자애들은 직원들 얘기를 했고 소라와 다이너는 나와 혜진이가 있던 본가 3, 4층에서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겪었대서. 비슷하게 겪었나봐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방아셔터 잠시나마 올리는데 성공해 곧장 달려 이곳 체육관까지 오는데 성공했고 이상한 생물체에 관해서는 소라와 다이도 모르는 듯 했다. 또한 앞으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내 의견은 첫째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버렸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은 다같이 모자랐죠. 돌아다니는 위험, 또 혼자 다니는 것 또한 위험. 그러면 두 명이 다니는데 난 여기 세 명 중 한 명을 골라 같이 다닌다. 내가 여기 있는 세 명 중에 한 명을 골라 다닌다는 건 혜진이의 의견이다.
그럼 혜진이랑 같이 다니겠네, 그치? 어. 또한 같이 다니는 사람이 언제든 교대가 가능하다. 난 안 된다. 나는 혼자 다니는 편이 좋은데 말이지. 갑자기 눈물 나고 했다. 또 눈물이 날려지. 어. 대체 이놈의 여자애들은 왜 이렇게 무방비한 거지? 그럼 이걸로 다리 찬사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혜진이랑 함께 가면 되겠네요. 일단 세이브 합시다. 예. 일단 혜진이랑 엔딩을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한번 기억하고 뭐 관련이 있을까요? 그쵸? 예. 그거 한번, 예. 잡아가. 자, 1층 탈의실이 있네. 어. 그리고 여기는 휴대폰 배터리. 자. 자, 데려가죠? 예. 어. 아, 혜진이 기분이 안 좋나 보네. 어. 일단 스테이터스 한번 봐야겠죠? 예. 다른 것도 옮길 수도 없고. 일단은 뭐 다른 거 모은다 봅니다. 성장시킬 항목도 있고요. 일단은 인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단계 성장시키면 되죠. 자, 그리고 이게 뭐야? 아하, 이게 그건가 보구나. 아, 아까 되게 노란 하트가 그게 그 각기 히로인의 그 하트인가 보죠. 그러면은 저는 일단 노란 혜진이 마음이라도 좀 해줘야겠는데. 일단은 그치. 지금 보자 한번. 스테이지스 한번 보고요. 자, 일단은 아 스테이지스네. 자, 가만 있어봐. 어. 소지품, 어. 11,500원 있으니까, 어. 일단은, 어. 혜진이 마음 하나, 살짝, 예. 뷔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일단은, 되나? 자, 일단은, 어, 같이 가게 하고. 아, 이게 불은 뭐지, 이게? 아, 돌려보내기구나, 어. 근데 이거 소지품 여기서 줄 수 있나, 근데, 이거? 어. 아, 일단 아직도 준구나, 어. 일단 아까 선물하기 했을 때 그때 선물해줘서 어. 그래야 했었네. 어. 오케이 좋았어. 일단 같이 들어갑시다. 네. 일단은 예, 뭔가 안 좋죠. 예. 은찬 상태라고 한거 보니까 예. 뭔가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90. 스틱. 으! 으! 뭐야! 아 스틱 들어왔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